또 어떤 스님이 귀종하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귀종하상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구나.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죠. 분명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과연 믿겠느냐. 질문은 하지만, 부처가 무엇이냐고 질문은 하지만 그 얘기를 해주면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정말 그렇다라고 그냥 할 수 있겠느냐. 못 그런다. 부처를 얘기를 해주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거를 결코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를 가리켜 보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직지인심,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 인심 자신의 그 마음, 부처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고 해도 좋은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거야. 뭐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그대가 믿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이제 스님이 이렇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답을 할 작정이에요. 부처가 뭔지를 바로 보여줄 작정인데 저도 참 그런 걱정이 되네요. 믿으시겠습니까? 네. 스님이 말했습니다. 화상의 지극하신 말씀을, 그 진심 어린 말씀을 어찌 감히 제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굳게 분명하게 내가 믿겠다라는 이제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화상이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답을 해줬을까요? 무엇이 부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네? 네가 부처다. 야, 공부 많이들 하셨네요. 네가 바로 부처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질문하고 있는 너가 바로 부처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지금 그냥 지금 이대로가 부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라는 얘기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 바로 부처고, 들으면 듣는 것이 바로 부처고,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소리와 소리를 듣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바로 부처다. 너가 바로 부처다. 지금 이것이 바로 부처다. 불교의 얘기는 다 이 얘기잖아요. 불교는 그 없는 부처를 찾는 게 아니고요. 또 남들은 다 부처인데 내가 부처가 아니라서, 아니면 큰 스님들은 부처인데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서 그 부처를 찾아야 하거나 이제 그런 종교가 아니죠. 똑같이 부처를 쓰고 있고, 부처가 아니면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가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나 큰 스님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 한들 무슨 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처야. 보통 이제 중생 때는 중생은 야,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 위해서 뭔가 군림해 봐야 되겠다, 내가 부처가 됐다라는 뭔가 좀 이렇게 너희들과는 본질적으로 난 다르다 하는 뭔가를 한번 획득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내는 사람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오히려 욕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건 뭐 그냥 늘 내가 쓰고 있던 것이고 언제나 가지고 있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걸 뭘 부처라는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이렇게 오염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거창한 이름으로 오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성, 뭐 본래 면목, 참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참나 참나 하는 사람들에게 참나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가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뭐냐 이러면 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하다라고 연기다, 뭐 사성제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트만이라는 사상에 젖어 있어서 아트만이라는 게 참나거든요. 참나. 나의 알맹이. 나는 죽더라도 참나라는 어떤 알맹이는 남아있는다. 그래서 남아있는 참나라는 뭔가가 알갱이 같은 뭔가가 있어서 이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 생에 윤회하고 그 다음 생에 윤회해도 이 참나란 알갱이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참나란 알갱이가 저 범신, 우주적인 참나와 딱 하나가 되는 범아이려. 그 사상을 주장했어요. 언뜻 보면 불교랑 똑같아 보입니다. 불교랑 똑같아 보여요. 근데 왜 불교랑 똑같아 보이느냐 하면 중국으로 와서 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선에서는 조금 더 인도에서는 그러한 아트만 사상, 참나라는 사상, 그 사상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서 힌두교나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사상, 뭔가가 이렇게 참나라는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유아적인 사상, 그것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런 어떤 알갱이, 부처란 알갱이, 참나란 알갱이, 어떤 그런 실체적인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고구정령하게 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선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 이런 얘기를 쓰긴 썼는데 선어록을 들여다보면 참나라는 방편을 써서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참나라는 게 실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런 건 따로 없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참나라는 방편을 쓰면서 가리키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건 따로 없다. 그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라고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쓰고는 있지만 특히나 참나니 이런 얘기를 쓰고 있지만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말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이런 얘기를 참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또 자꾸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부처님은 참나 이런 얘기 안 하셨죠? 부처, 내가 본래 부처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내가 뭐 부처니 참나니 뭐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십이연기에서 말하듯이 무명에 오염돼 있고 유의 조작에 오염돼 있고 의식에 오염돼 있고 의식이 만들어놓은 너가 있다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보는 어떤 의식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 그게 무명행식 명생유기이고요. 또 촉수의치 유생노사,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세상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 세상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좋은 거는 집착하고 애착하고 집착한 걸 내 걸로 가지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유의 조작을 만들어내어서 생겨난 세상에 수많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허망한 착각, 그게 바로 생이거든요. 유고생입니다.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없는데,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을 만들어내서 생로병사라는 허망한 생사라는 허망한 의식을 만들어냈다 이거거든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내지 노사, 괴로움, 모든 괴로움이 멸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인공 참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면 그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열반은 우리가 그 이 십이연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을 크게 얘기하면 나다라는 아상인데 아상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탐심, 나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거를 자꾸 챙기고 싶은 마음, 내 거를 챙기고 또 내가 좋은 거는 취하고 싶은 마음, 싫은 거는 밀쳐내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건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져질 때 화딱지가 나고
뭐 밀쳐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되지 않을 때 막 화가 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진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는 게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끌어당기려는 집착, 밀쳐내려는 거부, 이게 바로 치심이라는 말이죠. 이 탐진치 삼독이 바로 분별망상을 풀어 쓴 게 탐진치 삼독입니다. 이 탐진치 삼독은 곧 나란 아상이고, 나란한 아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는 최초의 분별이 생기잖아요. 아상이 있다라는 건 바로 나와 너라는 최초의 분별이 생겼다는 얘기라서 탐진치 삼독은 곧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12행기에서 말하듯이 시계작용, 즉 인식, 분별심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분별심, 삼독심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겼다. 그런데 열반이 뭐가 열반이냐면 삼독심의 불길을 훅 불어 끈 거, 그게 열반입니다. 삼독심의 불길이 우리는 불타고 있는데 삼독심의 불길을 탁 끈 게 열반입니다. 해탈도 내 스스로 자승자박, 무승자박으로 내 스스로 포승줄로, 분별의 포승줄로 나를 자꾸 묶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부처로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100% 부처로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부처로 살고 있단 말이죠. 불국토가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고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불국토로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아름답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지금 인연 따라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쁜 짓을 했으면 그래도 내가 개입해가지고 응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연법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해요. 인연 따라 알아서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좋은 거 받고, 벌을 받는 것도 법이고, 복을 받는 것도 법이고, 법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저절로 완벽하게, 그냥 삶은 저절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이렇게 돼야 돼, 난 저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나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야 돼,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야 돼, 내 자식은 내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내 자식은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돼, 내 남편은 지금보다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돼, 이런 식의 지금과 싸우는 생각들, 지금 이 삶과 싸우는 생각들, 내가 삶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삶의 방식은 틀렸고 내 생각의 방식은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돼 하는 분별망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내가 일으킨 허망한 분별망상이잖아요. 이건 그냥 그 분별망상일 뿐입니다.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냥 삶일 뿐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뭔 소린지 잘 모르니까 이제 방편으로 뭐가 진짜 참나냐, 몸이나 느낌, 생각이 참나가 아니다, 내가 내 식대로 삶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게 참나가 아니고 삶 자체가 참나다, 지금 이대로가 바로 참나다, 이 온 우주 전체가 이대로 그냥 딱 펼쳐져 있는 이것이 참나다. 그러니까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국토가 그대로 마음이기 때문에, 온 우주법계 그대로가 법신불로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대로에 펼쳐져 있는 이 완전한 삶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부처로서 그냥 이렇게 늘 자연스럽게 모두 다 부처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생각으로 자꾸 그 뭐 해방을 놓지만 않으면. 근데 우리는 습관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습관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삶과 싸우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을 딱 내세워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이 옳아, 삶은 틀렸어. 내 생각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삶은 가난하거든. 그럼 삶은 틀렸지, 내 생각이 옳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죠. 지금 이대로는 틀린 거니까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되고, 안 하면 가난한 게 100% 확실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되려고 하면 내가 크게 뜻한 바도 없는데 모든 게 막 저절로 또 돼요. 여러분, 나이 먹는데 방법을 알아요? 나이 드는 방법을 알아서 나이를 드셨습니까? 늙는 방법을 알아서 늙어가나요? 소화시키는 방법을 알아서 소화시키나요? 숨쉬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막 박사기를 따야 숨을 자시나요? 전부 다 저절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하게. 여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 위주의 삶을 살려고 자꾸 애쓰니까 본래 진리의 삶이, 부처의 삶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분별 망상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어마어마한, 뭐 신비적이고 무슨 대단한 어떤 뭐 부처를 설명하고 뭐,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이제 두 가지 방편을 다 써요. 이게 참 불교가, 이게 너무 심심한 평상심, 이게 평상심이 도다. 그냥 이대로가 돌아서 이 도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게 너무 맹물맛 같은, 맹물이나 공기는 수조원이 있어도 내가 공기를 못 먹어서 지금 죽을, 들숨을 모셔서 죽을 사람은 지금 꼴딱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너 전재산 주면은 내가 숨쉬게 해줄게. 그럼 바로 전재산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조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숨 한 번 쉬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조원 벌기 위해서는 막 미친 듯이 일하는데 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매 순간의 수조원을 매 순간 누리고 쓰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함은 모르고 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완전한 부처 아닙니까? 우리 완전한 부처니까 이렇게 거저로 이렇게 매 순간 공짜로 완벽하게 숨을 쉬고 살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있는 이대로의 본래 부처인 이런 삶을 그야말로 이 생각을 쉬고 턱, 그 이런 방편을 쓰죠. 내맡겨라.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지 마라. 생각이 옳다라는 말을 안 하려니까 모를 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생각이 하는 분별이니까 모를 뿐. 그리고 그냥 난 모르겠다. 그 부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 근원에 모든 걸 맡겨라. 기독교 천주교 신자면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겨도 좋습니다. 왜? 내가 한다고 생각, 이 중생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피조물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맡기면 된다. 사실 우리가 피조물 창조주라면 타종교적인 느낌, 뉘앙스가 막 풍기잖아요. 근데 이런 방편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체 유심조가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탕이고 배경이고 신이거든요. 마음이라는 바탕, 마음이라는 바다. 그 위에서 일체 유심조, 모든 물결들, 모든 세상은 전부 다 마음 위에서 일어났다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왔다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생겨난 모든, 살아있는 모든, 태어난 모든, 생사법이라고 불려지는 일체 모든 것들은,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것들은 그 원자재,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마음에서 왔다 마음으로 돌아간, 그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면 선적인 표현이고, 부처님 당시의 표현을 쓴다면 그런 마음이라는 걸 따로 얘기하지 않죠. 굳이 표현한다면 뭐 때문에 괴로운지를 알려주고, 내가 분별망상을 자꾸 일으키니까 괴롭다, 그 분별망상을 확 꺼버려라. 분별망상의 탐진치 삼독을 확 꺼버려라. 그럼 아무 일 없어진다. 정멸이 아무 일 없다는 거잖아요. 정멸, 완전히 멸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고요해졌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공사상 이러잖아요. 공하다. 공하다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없다는 소리예요. 왜? 있다거나 없다는 거는, 없는 거는 있는 걸 상대로 없는 거고, 없는 걸 있는 걸 상대로 없고, 있는 건 없는 걸 상대로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있음 없음입니다.
근데 불교는 이 상대적인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공사상은 상대적인 없음의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은 어떻게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있는 채로 없어요. 이렇게 몸도 있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행동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없는, 그게 바로 공입니다. 진짜 없어서 없는 거는 그냥 단멸이죠, 단멸. 불교는 그런 단견, 상견 이런 것이 아니다. 극단이 아닌 중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편으로 무슨 불성이니 자성이니 선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그런 뭔가가 별도로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으면 따로 있는 걸 찾아야죠. 근데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괴로움이 없는 게, 괴로움이 없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불행이 없으면 그냥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크게 괴로운 일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렇게 늘 살아요. 크게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크게 스트레스 주는 것도 아니고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세한탄을 하면서 삶이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 뭐가 그래 문제세요, 여러분? 문제는 없는데 내가 뭔가 목표도 없고 뭔가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고 불행이 없으면 그냥 그게 행복입니다. 고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별도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어떤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부처라는 뭔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부처이고 눈에 보이면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이고 삼라만상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이 도대체 일체시 일체처에 삼라만상 시방삼세에 도대체 부처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부처 아닌 것을 단 하나라도 내세울 수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 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가 부처이고 지금 이대로가 진실일 뿐이지 따로 진실이 별도로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있는 이대로 그대로 공한 것이지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하는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 공부입니다. 열심히 해라.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거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다. 유의조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유의조작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인과법이니까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불법은 비인비과입니다.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인과는 원인을 옛날에 져놓고 나면 결과를 지금 받는다. 이런 과거나 현재, 현재나 미래, 시간이 개입되는 분별이잖아요. 시간이 개입된다는 것은 인을 지을 때 있고 받을 때 있다는 얘기잖아요. 눈앞에 있는 진실을 봤을 때 지을 때 있고 받을 때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굴 한 대 때렸다. 그 때리는 이게 다잖아요, 그냥. 그래서 걔가 나를 다시 한 대 때렸다. 그럼 내가 그 친구를 한 대 때릴 때는 그 때리는 게 전부다고요. 그 친구가 나를 또 때리는 순간에는 그 순간 내가 한 대 맞는 게 답니다, 그냥. 근데 이걸 시간적 개념으로 분별을 생각하면 내가 때렸으니까 맞았지 이렇게 하는 분별이 생겨날 뿐이지. 그냥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다가 이제 때때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시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해하려고 막 쪼고쪼고 막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소화가 그냥 애써서 소화하는 건 진짜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자꾸 이해한다고 해서 공부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모를 뿐 하는 게 훨씬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저절로 가슴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법회를 하면서 또 우리 부처님께서 또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경전으로서 또 선어록으로서 수많은 법문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정도의 법문들은 또 다 해놓으셨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만한 얘기는 또될 만하게 또 해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것을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 되는 것까지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근데 분명히 제가 이해할 만한 부분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많은 스님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요. 선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또 교만 가지고도 안 돼요. 선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으로 하는, 뭔가 알고자 하고 답답한, 모를 뿐 하는, 이런 어떤 화두 아닌 화두가, 이런 길 아닌 길에, 선의 길에도 들어서야 되고, 그러나 또 적당히 연기법이 뭔지, 중도가 뭔지, 마음 공부가 뭔지에 대한 불교 교리적인 이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두 개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가야지만 내 공부가 훨씬 성장을 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뭐 선사 스님들처럼 불교 교리가 뭔 필요가 있나. 그냥 무대뻘 앉아서 참선하다가 문득 깨어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눈을 뜬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 불교 경전 공부를 다 다시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본인의 공부가 이렇게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나중에 이제 뭔가, 아, 이 괴로움의 문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서는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저는 옛날에 이미 알았었는데, 그건 절대 아닐 거라고, 꿈에도 그것까지,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님은 본인이 출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면서도 뭐 이것저것 다양한 공부를 막 하고, 심지어는 무슨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막 심리학이 너무 재미있고, 막 이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뭐 본인의 고민, 본인의 트라우마, 본인의 상처, 또는 본인의 공부의 길,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느냐 그랬어요. 물어보시라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인데 어떤 순간에 문득 이 전체를 보고 있는 무언가를 그냥 강렬하게 느껴졌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확 마음을 빼버렸고, 오히려 그게 오히려 이게 뭔가 몰라가지고 너무 강렬해서 무서워서 그냥 접고 살았다. 근데 아마도 그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나를 아마 출가자 길로 걷게 한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니까,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보임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 이후에 바른 안목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견, 바른 직견, 또는 불직견, 정견,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체험과 선과 교가, 가르침과 이 마음으로 하는 마음 공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 아닌 게 없어요. 그것인 걸 찾을 수 없어요. 그것 아닌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럼 알겠다 하면 계속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모른다 하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알겠다 하지만 사실은 의식이 몰라요. 의식이 하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다 하는 건 뭐냐면 의식이 알겠다가 아니고 의식은 몰라요. 견성한 순간에도 의식은 모른단 말이에요. 의식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해지는 게 사실은 견성이에요. 모를 뿐이라는 게 확인해지는 것. 그러니까 모르면 완전히 더 사무쳐지는 거죠, 오히려. 야, 내가 모르다가 이제 알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알겠다 하는 사람도 모를 뿐이고,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를 뿐이고, 그게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모를 뿐이 꽉 막히는 거죠. 모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법이 있는 곳 가까이서 기웃기웃하고 얼쩡거리고,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라 그러잖아요. 법이 있는 주변에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공부예요. 법이 있는 곳을 자꾸 찾아다니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옛날부터 손오공이 법을, 삼장법사가 법을 찾아가는 구법여행이라 그러잖아요. 구법여행이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밀라레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를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그 여행은 그냥 어디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고 법을 구하는 여행이에요. 그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는 무엇이 공부냐면요. 저의 공부도 그래갔고요. 그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 너무 스승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제 안목으로서는 한국엔 스승이 없다. 이래 느껴지니까 외국, 심지어는 막 이미 돌아가신 분들까지 동서고금에 어쨌든 그 제가 20대 때 후반에 잠깐 영어 공부를 막 잠시 하다가 이제 작심삼일로 오면 오래는 안 했지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했었냐면 또 그때 제가 외국에 한 1년 유학을 가려고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지원을 왜 했었냐면 한국에는 이제 답이 없구나. 외국에라도 가서 내가 빨리 가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간절했었던 거죠. 이 공부는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 즉 승가를 바른 승가를 만나는 것, 거기까지가 공부, 거기까지가 구도의 전부다. 아난준자가 야,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뭐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택도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다. 깨달음의 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승가에 몸담고 있는 게 공부예요. 몸담고만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훈습하는 공부입니다. 정법 훈습. 훈습이 뭐냐면 향내음이 나는 곳 주변에 이렇게 서성거리면 향내음이 저절로 내 몸에 배고 뭐 생선 비린내 주변에 가 있으면 생선 비린내가 배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법이 있는 주변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TV를 틀어도 법문을 듣게 되고 책을 펴도 법이 있는 책을 펴게 되고 경전을 펴게 되고 그냥 여행을 가도 절에 여행을 가게 되고 그냥 늘내 마음이 그냥 간절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 당시는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인도 전역을 진짜 대한민국 아마 한 50여 개 이상 합쳐놓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부처님이 전법하면서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여기서 법을 가르칠 때는 좋은데 당신이 이제 또 구법여행을 떠나시면 이분이 5년 있다 다시 올지 10년 있다 다시 올지 안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어렵게 어렵게 부처님을 만났는데 저분만 쫓아다니면 될것 같은데 저분이 길 떠나버리면 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머리 깎고 쫓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려니까 머리를 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출가라는 제도가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나타나셨으면 출가라는 제도 굳이 안 만들어졌을걸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굳이 출가를 안 해도 내가 법이 있는 곳에 언제나 내방 안에서 편안하게 법이 있는 곳에 훈습에 젖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간절한 발심만 있으면,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법 주변을 맴돈단 말이죠. 그게 자등명입니다. 아, 그게 법등명입니다.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서 법 있는 곳에 자꾸 내 관심이 어두운 곳보다 자꾸 밝은 빛, 법이 있는 법의 빛을 향해서 자꾸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점점 하면 할수록, 아, 그 법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저 스승 밑에만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자등명이 바로 법등명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이렇게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바로 부처다. 자등명이 아 내가 바로 부처구나. 따로 어디 갈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자등명 법등명 해라. 그렇게 하면 그냥 깨닫는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염불해라 독경해라 나란히 해라 사시기도 맨날 참석해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 얘기 했겠죠. 하루에 염불
2시간씩 해라. 3,000배를 매일같이 해라. 다라니, 좋은 다라니, 약발 있는 다라니 하나 주고서는 속편하게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이제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거기서 이제 막 깨닫다 뭐 이런 말도 참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문득 확인을, 아,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이렇게 말 한마디에 탁 바로바로 깨닫는 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게 간절함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스승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안목이 없으면 결코 몰라요. 왜냐면 세상에는 우리 눈을 가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유명세. 요즘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 참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속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리는 정말 황당한 외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딱 사입이 비슷한데 아닌 게 사입이거든요. 안목이 없으면 딱 비슷해요. 그냥 똑같다고 느껴져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법성계에서 그 말하는 것처럼 이 아주 작은 차이인 것처럼 느껴져요. 본인이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천지현격으로 벌어진다.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이 사실 근자에 당장에 TV에 나오는 사람만도요, 본인이 부처라고 하고 밑에서 부처를 인가해주고 막 이랬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모에서 저한테 문의까지 왔었어요. 그분이 자기네들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이 사입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겠다. 이게 진짜 도인인 거냐 아니냐를 좀 판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자료를 막 공부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냥 외도인데 그야말로 사입인 거예요. 거의 흡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 뿐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여러 명 그 집단에 가서 그걸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신흥 종교나 뭐 이런 사이비들이 가장 먼저 많이 써먹는 방식이 뭐냐면 유명세를 동원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유명한 누구누구누구가 이거 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인가 있다가 그 사람이 PD수첩에서 막 몇 부작으로 때렸어요. 그 밑에서 부처를 인가받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갖다 돈 갖다 바치고 뭐 얼마 갖다 바치고 또 뭐 이 사람은 그거 받아다가 맨날 도박하느라 몇 천만 원 날리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한테 다 부처를 인가해 줘서 인가비에서 또 얼마씩 받고 그 이후에 또 얼마씩 돈 빌려달라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곳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그 모 이제 단체도요 어마어마한 막 성전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에 가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가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문짓 하나에 열광을 하면서 뭐 온 몸과 마음과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절대 얘기 못 해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몰매를 맞아요. 못 밝혀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닌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공부가 본인의 안목이 갖춰져야만 그거를 정사를 분간하는 안목이 생겨요.